보험 영업사원으로서 직면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거절 패턴 중 하나는 잠재 고객이 영업 상담 끝에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입니다. 이 상황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거래 성사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진정한 관심사와 정중한 거절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객이 상담 중에 질문을 한 적이 있다면 고객이 귀사의 제품에 진심으로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표시입니다. 반면에 만약 그들이 어떤 질문도 하지 않고 생각해 볼게요 라고만 말한다면 그것은 아마도 당신의 제안을 거절하는 정중한 방법일 것입니다. 고객이 진정으로 관심이 있지만 결정을 내리기를 주저하는 경우에는 몇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효과적인 전략은 플러스 마이너스 접근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제품의 긍정적인 면을 부각시켜 자신을 전문가로 자리매김함으로써 권위를 더하고 불안감을 없애는 것이 포함됩니다. 망설이는 또 다른 흔한 이유는 우유부단함이나 의사결정 장애입니다. 이 경우 고객의 책임이 적을 수도 있고 덜 단호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모든 것을 돌볼 것이고 그들로부터 의사결정의 부담을 제거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그들의 책임감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고객이 망설이는 이유로 재정적 제약을 꼽는다면 고객의 우려를 인정하는 동시에 미래를 준비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품의 가치와 장기적으로 제품이 제공하는 이점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고객의 의견에 적극적으로 귀를 기울이고 고객의 우려를 인정하며 고객이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데 필요한 정보와 확신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올바른 접근 방식을 사용하면 반대 의견을 효과적으로 극복하고 거래 성사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